스름이랑 친구 집에 왔습니다. 오늘 블로그 벼룩하는 날이거든요. 검수하고 미리 포장도 좀 해놓으려고요. 올해 초에 구입한 도우품 비스티인데 사이즈 잘못 사가지고 너무 허벌핏이어가지고 몇번못 입었단 말이죠. 고민하다가 계속 못 입을 것 같아서 이것도 벼룩으로 판매하려고요. 택배 좀 썼더니 배고파가지고 초밥 시켜 먹으려고요. 초밥이 도착했습니다. 돌고 돌아 방콕 브이로그 시즌 1을 보고 있습니다. 브이로그가 지금 19만 회를 찍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요? 하이염. 오늘 택배 싸고 집에 와서 기절했어요. 잠을 잘못 잤는지 몸이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모닝 스트레칭 하려고요. 또 아씨. 재생 눌러야 되는데 오 유튜브를 꺼버렸습니다. 오늘은 사촌 언니랑 서면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스트레칭하고 씻고 준비하려고요. 에일린 요가. 저희 에일린 선생님의 목 결림, 어깨 뭉짐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요거 보면서 하려고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후 어깨 긴장 풀어줍니다. 어깨 으스 후 내려놓습니다. 이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분도 마사지 해줍니다. 오! 등과 어깨가 열리는 느낌 드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입 다물어주면서 앞목 길어지는 느낌 받아보세요. 목 아프신 분들은 억지로 목을 비틀지 마시고 어깨와 가슴 활짝 열리는 느낌 받아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캐롤이 있거든요. 연말이고 하니까 그 노래 틀어서 들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에즈원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예요. 에즈원 아는 애들이 손들어. 예전 캐롤 모음 있네요. 로고도 걸렸어요. 주말에는 가볍게 세수해줘요. 인스타그램으로 모모를 했는데 애들이들 사이에서 제 앞머리 파가 또 나뉘더라고요. 깐예원, 덕예원 해가지고 귀엽게도 파가 나뉘더라고요. 근데 깐예원이 더 많았어요. 눈도 얇고
귀도 얇아가지고 다시 기를까 싶어요. 버지존이 극악이긴 한데 핀 악세서리가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애들이가 라디오처럼 제 영상을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절거려 볼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말이 없는 건 아닌데 말이 많은 편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라디오 느낌으로 그냥 계속 중얼중얼 해볼까 싶기도 하고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30분 뒤에 나가야 하는데 할 수 있겠죠? 울다구는 확실하게 칠해줍니다. 울다구가 칠했고 펄땡이 비스티에는 톡밤 더누베에서 구입했고요. 줄무늬 티셔츠는 세인트 제임스 민카이요. 그리고 데님은 이건 동대문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옷이고 업체에서 진행이 끝난 데님이라서 판매처 정보도 못 알려드리는 제품입니다. 위에도 패딩 걸치고 나가볼 거거든요. 처음부터 여기서 기다리거든요. 뭐 일이 생긴다든지 일이 들어온다든지. 어, 너무 귀엽다요. 어? 우주국이네. 저거 귀엽다, 여원아. 아, 이거요. 귀엽네. 되고요. 우체국 마감 직전에 택배 보냈습니다. 대박. 제가 또 요새 집밥 해먹는 게 또 귀찮아져가지고 저녁으로 족발을 시켰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장모족발에서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밥 친구는 마인솔로. 맛솔 보면서 먹으려고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세요? 운동은 좋아하죠. 9시에 러닝?
아, 그래요. 9시. 그렇지. 와, 진짜 너무 대박. 와, 90채 보고. 맞아, 멋있어, 진짜. 그니까. 그니까. 저는 내일 아침 올라와요. 같이 운동하지 않아요. 진짜, 전화도 너무 괜찮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괜찮다. 밥 줄까요? 영식도 좀. 밥 줄까요? 그쵸. 그 자리에서 저는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나의 심정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요? 근데 현성님도 학생님한테 많이 고마워. 심지어 첫인상도 현성이 집이 왔어. 나가야죠. 영식은 되게 매력적 좋은 사람 아니네. 근데 가만히 가지고 남 느낌이 다 분석한 게 대단하네. 저도 한번 블락이한테 가면 해주고 보일러 켰는데 지금 실내 온도 15도고요. 저희 집이 지역난방 시스템이어가지고 가스보일러가 아닙니다. 진짜 도시가스 되는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마트 잠글 때가 돼가지고 습배송 주문할 건데요. 이마트에서 습배송으로 주문한 거 리뷰 남기면은 50원씩 주거든요. 한 달에 40개 쓰고 2,000원까지 모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상품편 갈기는 중입니다. 복붙해가지고 네. 남기고 있어요. 1,800원 모았고요. 적립금까지 써가지고 숙배로 주문해볼게요. 오늘 점심은 신라면이고요. 오늘의 밥친구도 7인의 탈출. 어제 못 봐가지고 후딱 챙겨보려고요. 호박 파차. 이게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집에 한 100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먹고 치우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아이미도 저만액이거든요. 갑자기 눈알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눈에 좀 넣어야겠어요. 그 유플러스 쓰고 있는데 이번에 LG가 야구 우승해가지고 우승 이벤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OTT 1년 무료 요거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홍보 해보겠습니다. 신청 완료. 영상 편집 마쳤습니다. 그리고 썸네일까지 뽑았고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수름이랑 산책 다녀오려고요. 바닷가 가는 길입니다. 대추. 똑바로 걸어. 수름.
RST까지 왔습니다. 아메리카노에 헤이즐넛이랑 추가해서 감사합니다. 산책하다가 애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사했어요. 저 이제 스몰톡 좀 잘하는 듯. 오늘 저녁은 족발입니다. 배달 시켜 먹고 남은 족발 한 줄이고요. 시렌 탈출 맞아보면서 먹으려고요. 제 주변에 이 드라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7회의 탈출 진짜 저만 보더라고요. 이 미친 드라마를. 이게 시즌3까지 한다더라고요. 시청률 낮아서 조기 종영할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쿠팡플레이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무무를 했거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을 받았는데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 물어본 애들이가 있었는데 산책하거나 이제 코너에서 노래 부르면서 푼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코너 가고 싶었는데 또 막상 가려니까 또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제 노래 대충 부르고 말았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좀 축적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만보도 찍었는데 스트레스가 삭히지가 않아가지고 브이로그도 올렸겠다. 동네 코너 가가지고 한 30분? 1시간? 노래 부르고 오려고요. 같이 가시죠. 트럭이 오는데 군고구마 사서 수름이랑 노나 먹으려고 했는데 군고구마 5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못 사고 근데 막 뭔가 입이 너무 텁텁해서 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트 한 그릇 사왔어요. 점포도 어쩌고 있거든요. 인증샷 갈비고요. 유튜브 보면서 먹을 건데요. 사람 가는 데 보면서 먹으려고요. 이제 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가세요. 엄마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 그건 따로 드실 거예요.
들어갔는데 배고파가지고 식빵소를 가요. 뭐 사왔냐면 식빵 한 봉다리 사왔거든요. 근데 킹밖에 유통기한 하루 남은 거 샀어요. 그리고 계산하고 있는데 연유빵 나와가지고 연유빵 하나 급하게 사왔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슈크림빵. 그리고 제가 빵 사러 간 이유가 식빵에 딸기잼 발라먹고 싶어서 간 거였거든요. 집에 딸기잼이 없어가지고 딸기잼도 한 통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메 연유빵 촉촉 할 때 먼저 조지려고요. 오늘 친구들이랑 그 뭐냐 유산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또 친구들이 지금 연락이 없어요. 오늘 낮에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일어났는지 지금 자고 있는지 연락 두절. 일단 저는 빵이나 좀 먹고 있으려고요. 맛있겠다. 저 연유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못 참고 샀답니다. 촉촉한 거 보이세요? 방금 나왔다고 방금. 생리할 때 빵이 진짜 드럽게 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리 끝났어. 이번에 생리할 때는 빵이 안 땡겼단 말이죠. 짜달실이 뭐 빵 생각 없이 잘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그냥 식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빵 사러 갔다 온 거였는데 너무 맛있다. Is the busiest season. Like the rest of us. Sex, lies, and what I do. So I take 3 Vital Farm eggs, they're pasture raised, and I give them a really good club. Another club. 수름이 발톱이 많이 길어가지고 발톱 좀 깎아주려고요. 수라 그러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안돼 기다려. 어떻게 발톱이 피는데 잘못 깎아가지고 피나. 어떡해 수름이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만해 금방 할게. 하이염 친구들이랑 바닷가에서 유산소 하기로 했거든요. 아 지금 준비해서 친구들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꽂힌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창모에 널 지어야 해. 꽂혀갖고 지금 이 노래만 듣고 있어요. 코너 가서 한 불러봐야지 했는데 이게 음원으로 나온 노래가 아니래요. 미발매곡? 뭐 아무튼 그런 거여가지고 노래방에서 못 부른다더라고요. 들으면서 삭히고만 있습니다. 준비 다 했고요. 쫄쫄이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나이키 후드 집업에 지오다노 패딩 조끼 입었고요. 나이키 쫄쫄이를 입었습니다. 가볼게요. 날씨 굿. 굿. 그래도 제가 부산 산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어디 가게? 나 내일 등록할 건데. 야, 아직 등록 안 했다. 그래, 요가나 해야겠다. 여행 갔다 와서 해. 여행 갔다 와서 등록할게. 야, 날씨 좋아. 광고에 공연 나 봤어. 진짜 많이 입었더라. 나도 세 벌이나 사서 입었네. 티셔츠 두 개 말고 한 개. 니트. 아, 나 찰떡이긴 했었어. 그 니트 버렸어. 그 니트가 마지막에는 진짜 하얘졌어. 네, 염분이. 진짜 하얗게 껴가지고. 야, 여기 진짜 좋다. 노래도 나오네. 엑스포 해주라. 부산 이래 좋은데. 해산물도 싸고 맛있고 사람도 정도 많고. 어, 여기서 끝이에요. 만났고 그 사람이 먼데까지 갈라고. 귀엽겨. 나 사실 엑스포 잘 몰라. 나도. 드론쇼 보러 갑니다. 초대돼서요. 소리 좀 하지 마. 드론쇼 보러 갑니다. 이끼리 뭐? 어, 뭐지? 그러게. 나 저기서 뛰어났다. 여기 388면 잘 팔리거든. 정주연. 이런 거 없잖아. 출수인형이. 우리 너무 측면에서 보나? 좀 더 가까이 할까? 오늘 아침에서 슈크림빵 먹을 거예요.